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도쿄 패럴림픽을 위해 금빛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 다가올 도쿄 패럴림픽을 향한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다짐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29일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이천선수촌 대강당에서 도쿄 패럴림픽 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습니다. 오는 24일 시작되는 도쿄 패럴림픽은 181개국 4,4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대회로 22개 종목 539개 금메달이 걸린 스포츠 무대입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원정 최다 14개 종목에 선수 86명 등 총 158명을 파견해 금메달 4개 등 종합순위 20위 진입을 목표로 열띤 경쟁을 펼칩니다. 이날 결단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열린 가운데 선수단을 향한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한 대회를 치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선수단 여러분 곁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승리했고 또 한 번의 승리를 할 것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안전과 건강에 유의하시고 모두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선수단은 오는 18일부터 차례로 도쿄에 입성하며 대회 기간인 24일 9월 5일까지 13일간 금빛 물결을 향한 경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